everyone. 네, 이번 시간에는 강수와 함께하는 리액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는 지난 영상으로 많은 이슈를 만들었던 이시밀의 또 다른 영상을 보고 리액션을 할 텐데요. 강수는 이시밀을 알아? 저는 사실 안 들어봤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 것 같아요. 강수가 오랜만에 또 리액션을 하다 보니까 필리핀 래퍼에 대해서 또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해주시고, 요번에 처음 이시밀에 대해서 또 알게 될 텐데, 이시밀은 굉장히 애국심이 강한 래퍼이고, 그가 느끼는 삶을 토대로 파날로라는 명곡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래퍼입니다. 요번이 그의 두 번째 리액션 영상이 되겠네요. 이시밀이 H봄과 함께 Wishes USA 버스에서 컬트라 퍼포먼스한 영상을 보고 저희가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Mr. Kang! Yo, what's up? Are you ready? I'm ready! Are you ready to go see it together? Action! 되게 시작부터 몽환적인 107.5. I could just flow is the pinnacle of a new sense when living in the mix. Sitting killing the losers, take a minute while I dream of a singular bubble. When my shitty stars will align, need these bars, you will find a freaking act in the G-Goes. Look with the tip of my freaking shoulder, looking over like I'm worried if I ever would snap on a beast mode. Tagging in these roads, dimming the vividness of my vision as he detonates the aerial bar fuse. Wishing impossible when I bend it in the drop of these trappies. Spread the bullets like a scary atom. I'm just tearing the wrong loose, taking the joy of my side. I'm gonna get rich and none of you pillin' me, patting my things. You run off my minimies, waiting for clicks, but I duck from my simile. Stop all the laugh of the boy, you ain't poppin'. 그 영상 구도가 좀 카메라도 움직임이 뭐 한 명씩 한 명씩 네, 지금까지 이시밀과 H봄이 함께 퍼포먼스한 컬트라스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그들의 가사 내용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들의 신념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중 언어 랩 듀엣은 2020년 마지막 분기에 출시되었다고 하고요. 신구 힙합과 랩 스타일의 혼합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강수는 이시밀과 H봄 이들의 랩핑을 또 들었을 때 어떤 점을 또 느꼈나요? 사실 저도 가사를 이해는 못했지만 둘에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랩핑을 하는 대립관계, 네.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마음 졸이면서 봤던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뿌리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거랑 비슷한 노래 그런 구도여가지고 저는 더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왕기에 태생한 전투지 어중이 떠지기들 벅터는 놈이 되어있어 거꾸로 매달아 주머니에서 너처럼 거품들 터뜨려 홍대 술자리로 마사만이 내가 따내면 너 버버 그게 2020년의 예의라면 뺄거 너 우리 회래 우리 회래 우리 부터 뿌리부터 지금 영상이 끝날 때도 그냥 멈춰서 계속 이러고 멍 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시작부터 그들의 대결 구도라고 해야 되나?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그 정식이 혼비해질 정도로 그들에게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샤우팅 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 소름 돋았어요, 솔직히. 와, 굉장히 또 래퍼지만은 또 가지각색의 또 매력을 또 갖고 있는 이시밀의 새로운 매력을 또 본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이시밀이 또 어떤 또 영향을 끼치는 랩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되는 아티스트입니다. If there's a reaction you guys want to see in the next video, write it down in comment. With a wrinkled rest, and I will listen to your request. See you next time. Bye bye.